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뱀맷입니다. 저는 지금 막 퇴근 후에 미니 삼성전시장 왔네요. 그렇다면 지금 자 대리님을 소개시켜줘야죠. 블로그 때부터 같이 해왔던 분인데 얼굴 공개 안 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미니 삼성 지점의 김진희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미인이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굴 이렇게 나오시니까 네. 어떠신가요? 저 지금요 이런 카메라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나오면서 보니까는 잘 부탁드릴게요. 미니 상담하실 분들은 여기 김진희 대리님.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 네. 문의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자 그럼 나중에 시승기에서 뵙고 아 그리고 제가 인사드려야겠네요. 자 이제 설 연휴 때 지금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상당히 오래간만인데요. 총 3번 시승하게 되네요. 미니 컨트리맨 JCW 모델입니다. 어제 차를 받아가지고 와서 오늘 주말 반납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안 있으면 설날이죠. 구독자분들도 설날 잘 보내시고 앞으로 하는 일들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가는 곳은 항상 시와 방조제거든요. 미니 대여받으시. 그런데 가는 곳은 터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터널을 한번 쫙 갔다 오려고 합니다. JCW라면 이런 배기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승기 찍으려니 정말 힘듭니다. 물론 평소 주말 아침 일찍 가긴 하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바로 출발해서 찍는 시승기라서 그런 건지 아직 잠이 좀 덜 깼나 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예열이 좀 덜 됐다는 얘기죠. 뭔 개소리야! 아까 출발할 때 컨트리맨은 왜 총 3번 시승하게 됐냐면 블로그 때 한번 유튜브 막 시작하고 나서 한번 지금 이렇게 리부트로 다시 타고 있죠. 그때 당시 카메라가 단 하나밖에 없었죠. 고프로. 겉편집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엇보다 오랜만에 고성능을 시승하는 거라서 참 기분 좋습니다. Oh, yeah. 지금 주행모드는 미드인데요. 미드는 말 그대로 컴포트죠. 그렇지만 이 차량이 JCW인 거를 감안하면은 미드모드가 오히려 스포츠모드 그러니까 플러스 전 단계죠. 그런 느낌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드치고는 소리가 정말 상당합니다. 물론 스포츠에서 더 들리겠지만요. 하지만 그린 모드에서는 JCW 치고 굉장히 순한 양으로 변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그린 치고는 꽤 잘 나가거든요. 이 정도면 소리 들어보셨겠지만 웅 하는 소리가 들리셨을 거예요. 뭐 컨트리맨은 제가 3번 시승해 봤지만 오랜만에 찍는 건데 지금 느껴본 것이지만 어느 정도 고속부터는 아무래도 미니 특성상 풍절음이 조금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시트는 원래
JCW하면 알칸타라로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컨트리맨 JCW는 알칸타라 시트가 아니에요. 뭐 반도체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옵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경되었죠. BMW에서도 뭐 메리노가 들어갔다가 또 안 들어갔다가 이렇듯이 말이죠. 물론 알칸타라 시트가 들어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미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왜 JCW가 알칸타라 시트가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알칸타라 시트를 싫어했거든요. 미니 타보면서. 왜냐면은 컨트리맨은 그나마 괜찮아요. 알칸타라 시트 승차감. 근데 3도어 때는 그랬었죠. 진짜 허리 아프고. 장거리 되면 진짜 아유 말이 못할 정도로. 중거리만 돼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트는 그냥 일반 인조가죽 시트니까 알칸타라 체형에 안 맞는 저로서는 괜찮죠. 지금 시트가. 와 진짜 발차감이 엄청나고 진짜 미니답게 코너 돌 때도 하드합니다. 무엇보다 이 차량이 올보 달린 차량이잖아요. 와 확실히 스포츠에서는 아까 미드가 그냥 스포츠였다면 지금은 마치 스포츠 플러스를 둔 것처럼 발차감 이렇게 좋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진짜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연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뭐 미드나 그린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첫 타자니까 파란불 바뀌자마자 네, 주위는 당연히 살펴야죠. 그러고 한번 또 급출발을 해볼 건데 일단 미니 이거 오래간만이네요. 센터페시아가 물론 이렇게 폭은 좀 넓은데 그 높낮이가 좀 낮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동족이 참 희한한 거 이거 온도를 조작하면 여기 위에 보이듯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다이얼이죠? 바람색이 조절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진짜 하나하나 재미있게 넣어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칸타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트 쪽엔 안 들어가는데 여기 도어 쪽에는 희한하게 알칸타라가 들어가요. 그 위에 쪽은 그냥 BMW에서 들어가던 안트라사이트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꼬칠꼬칠하고요. 대시보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레탄이 들어가고 아유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재밌네 이거. 아우 패드 시프트 조작할 때 이 변속하는 충격이 딱 전해져오면서 더 중독성 있게 만들죠 이 정도면은. 근데 아무리 소형 SUV 컨트리맨이라 해도 요철 하나하나 구간에서 느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은 점은 그나마 3도어나 5도어에 비해서는 나은 거죠. SUV니까. 이런 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고요. 딱 JCW에 맞게끔 레드라인이 덧칠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이죠 같이. 스티어링 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 M 스포츠 패키지나 고성능 M 하면 여기 M 들어가 있듯이 존 쿠퍼 윅스 JCW 이 로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의 배기 튜닝 했나 보네요. 계기판은 어떤 분은 이게 아날로그 타입 같다 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 바늘 부분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반 디지털인 이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디지털형으로 보이거든요 이 계기판이.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자세히 보면 바늘 좀 이게 보여요. 이런 거 이 화면이 보면은 LCD 창처럼 생겨가지고 디지털로 보이고. 이거 미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이거 있죠.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바이너지만 시인성 하나는 정말 좋거든요. 마치 내가 전투기 그런 콕핏에 있는 느낌처럼 그게 드는 느낌. 조준기 딱 있잖아요. 그리고 오디오는 다행히도 반도체 이슈로 빠질 줄 알았는데 하만카도는 여전히 들어가네요. 이 차량 가격은 살펴보니까 6,050만원 하더라고요. JCW 모델이라서. 대단한 점은 이게 뭐 3000cc 그런 건 아니거든요. 2000cc의 직렬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어마무시하고. 이게 306마력 정도 되거든요. 토크가 한 51토크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일단 무엇보다 차체가 가볍잖아요 미니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엔진 출력에 좀 고성능적인 토크 같이 넣다 보니까 더 속도감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결코 그린 모드나 미드 치고도 진짜 이 차량은 소리만
그럴 뿐이지 그린에서만 진짜 얌전한 차량은 아니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아침 일찍이어도 아무래도 설 전이라 그런 건지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촬영 시점이. 그래서 차가 좀 많이 밀리네요. 원래라면은 저 안에서 배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뭐 잠깐이라도 한번 또 해보죠. 차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도 안전은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지킬 건 지켜야죠 당연히. 그래도 이제 인조가죽 시트잖아요 이게. 무엇보다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시트 체형상 디자인이 그래도 스포츠하거든요. 살짝 운전해왔는데도 지금 길지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허리가 아프긴 아프네요. 뭐 물론 알칸타라 시트에 비해서는 좀 덜하죠. 근데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을 뿐. 아이고. 미니는 아무래도 하드하게 타는 타입이잖아요. 스포츠성 있게 타는 차량이니까. 외관은 귀엽지만 좀 말이 안 되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미니. JCW야 물론 두 얼굴보단 이미 화내고 있는 얼굴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지금 세 번 타는 것인데 이제 확연히 느껴지네요. 야,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컨트리맨이 미니 중에선 그래도 패밀리 SUV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건데 6,050만원이라 이게 너무 순한 차량은 아니니까 과연 패밀리 SUV로 쓰는 분들이 계실지는. 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시트 체형상 좀 하드하거든요 이게. 운전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괜찮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 SUV로 쓰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나 혼자 탄다면야 잠시 동안 스포츠 모드 두고서 달려보는 것도 진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옆에 가족분들이 같이 탄다면야 스포츠 모드 절대 두면 안 되겠죠. 엄청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그 정도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JCW의 캘리퍼가 뽑히 들어가요 전륜 쪽에. 그래서인지 살짝만 밟아도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브레이크 담력이. 그래서 미니를 많이 안 몰아보셨던 분들, 특히 JCW 좀 어휴 갑자기 잡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말리부나 트렉스도 브레이크 담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잡히는 편은 아니지만 어휴 이건 정말 민감해요.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팍 급제동했을 때 제동 성능 하나는 정말 끝내줄 것 같거든요. 물론 공도라서 여기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센터페시아는 터치식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모드 바꾸는 거 등등 뭐 이런 거 ISG 기능 뭐 주차 감지 이런 거 TCS 끄는 거 등등 전부 다 이게 토글식이거든요. 이 밑에는 USB 포트 보이고 식어잭 보이는데 좀 작네요. 위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불 켜는 것 이것도 다 토글식으로 들어가고 은근 토글식을 좀 많이 넣었죠 미니가. 버튼감에 대해서 물론 그냥 누르는 버튼 경우는 여기 밑에 열선 시트나 뭐 성에 제거 에어컨 등등은 그냥 우리가 흔히 스위치 켜듯 누르는 그런 버튼이요. 이 선풍구 디자인만 해도 보세요. 좀 둥근 네모 타입 귀엽죠. 아유 갑자기 스포츠 두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9RPM 도달하자마자 헤드시프트를 땡기면은 팍 하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팝콘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죠. 이제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점점 나날이 갈수록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구간 단속이 들어섰으니까 여기서 모드는 미드로 맞춰놓고 한번 여기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봐야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완전한 반자율 주행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유지 장치가 없어요. 물론 차선을 이탈했을 경우 스티어링 진동 울리는 그건 있는데 되돌아오는 기능 그런 것까지는 잘 갖춰져 있진 않거든요. 완전히 반자율 주행이 아니라서 말씀드렸지만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어링에 항상 손을 빼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다만 차간 거리 유지는 있어요. 앞차 감지되면 속도 자동으로 줄여준다든지 그런 건 있거든요. 제가 어제 차 받아오면서 엄청 밀릴 때 이걸 써봤어요. 원래 미니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서면서 운전에 대한 피로감 어느 정도 덜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JCW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하게 타니까 승차감 자체도 하드하거든요. 그래서 밀릴 경우에는 어차피 속도를 못 내니까 계속 또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허리가 아픈데 이제 어댑티브 이게 있으니까 좀 피로감을 덜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장거리 가는 사람에게도 이거 진짜 유용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아이고. 어? 아침을 안 먹고 지금 시승하는 거예요. 네, 촬영하는 거야. 그래서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촬영하는 시점에서도 제 기력 없어 보이네요. 이 스티어링 디자인은 정말 앙증맞아요. 미니답게. 근데 이제 느낌이 좀 BMW 타입으로 베네처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원래 여기 이렇게 좀 꽃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진짜 이렇게 완전 BMW 모양처럼 있죠. 물론 JCW니까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죠. 일단은 아침을 좀 먹고 봐야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힘이 없어서 외관을 찍기가 좀 그렇네요. . 앞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전에 봤던 색상들은 어두운 색의 레드 스티치가 붙여져 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에 블랙 스티치가 붙여져 있네요. 거의 어두운 색상은 좀 정말 다크하면서 퍼포먼스 있는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밝으니까 마치 천사의 그 귀여움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일단 미니 자체가 귀엽게 생겼잖아요. 앞모습 봐도 화이트 색상이기 때문에 귀여운 면은 있네요. 레드 스티치였는데 블랙 색상을 보니까 좀 희한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것도 원래 다 어두운 색상 봤었는데 제가 이전 모델 로고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블랙 색상 로고로 되어 있네요. 이 그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레드 라인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성능을 뽐내기 위해서. 여기 이런 부분도 다 완전히 좀 고성능처럼 비슷하잖아요. BMW M 하면은 M 역시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JCW니까 존 쿠퍼 윅스라는 로고를 보실 수 있어요. 헤드라이트는 LED 라이트가 들어가요. 이 동그란 라인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이거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키면 이 앞에 이렇게 마치 눈매가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개구리 눈 같다. 이러고 검은 거 이거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개구리 눈처럼 생겼어요. 화이트 색상에 블랙 스티치가 붙여져 있는 밝은 고성능의 느낌, 천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역시 컨트림의 소형 SUV라서 그런 건지 진짜 앞라인이 뭐 3도어나 5도 그런 것들에 비해서도 좀 묵직한 면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럼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옆모습도 오랜만에 보는데 역시 SUV라서 미니 중에서는 좀 커 보이죠? 아니 좀이 아니라 완전히 커 보이죠? 더군다나 높이도 높고 진짜 SUV다운 미니의 마치 플래그십 플래그십이 맞다고 보면 되네요. 플래그십 보는 그런 느낌이고 역시 투톤이라 그런 건지 사이드 미러부터 해가지고 여기 위에 라인 밑에는 흰색상 고성능 차량답게 퍼포먼스 있어 보이면서 아까 제가 패밀리카 느낌 안 난다고 했었잖아요. 승차감은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 패밀리 SUV처럼 보이네요. 이 차는 패밀리처럼 써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휠을 보자면요 일반 모델에서는 완전히 꽃무늬를 볼 수 있는데 지금 JCW 모델이라 해도 약간 꽃무늬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블랙 색상도 같이 여기 이런 부분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야 완전히 진짜 M에서 봤던 그런 고성능 느낌이 들죠. 알잖아요 고성능 차들 느낌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은근히 실버 계통 여기 이게 눈에 띄거든요. 아무래도 귀여움을 유지하려고 그런 건지 고성능 차량 치고는 캘리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큰 뽀피가 들어가요 전륜에. 그래서 제동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물론 디스크는 그냥 일반 스틸 디스크가 들어가요.
측면에도 존 쿠퍼 윅스 로고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좀 공격적이죠. 이렇게 화살표 이런 모양. 활 쏘기 할 때 그런 화살 있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하네요. 레드 스티치로 되어 있으니까 더 고성능틱한 느낌이 들고, 이 밑에 블랙 스티치가 칠해져 있으면서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이라는 얘기하고 있죠. 올보. 그런데 뒤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원피가 달려있고요. 앞에 비해서는 디스크가 작네요. 미니 중에서는 정말 이게 아닌가 싶네요. 엄청 크니까요. 이렇게 좀 고성능틱하면서 패밀리 같은 옆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뒷모습도 앞처럼 진짜 묵직한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이 유니언잭. 이 왼쪽이랑 오른쪽 같이 보면 마치 유니언잭, 그러니까 영국 국기가 하나로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거 밤에 본다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예쁘고 뭐 멋있기도 하고요. 다 하나로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보실 수 있고. 원래 미니를 놀라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영어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미니의 큰 사랑이라는 번호판 로고가 나오네요. 이 고성능이라 그런 건지 이 컨트리맨 이 영어 색상도 블랙입니다. 미니 브랜드 이거 로고처럼 말이죠. 이거 역시 고성능 차량이라서 뭔가 좀 이 디퓨저 같은 그 느낌이 있고요. 여기 머플러도 양쪽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좀 머플러 분위기가 좀 커 보이죠? 그 귀여움을 유지하면서 그 배기음 비슷하게끔. 와 진짜 뒷모습 역시 패밀리 SUV처럼 느껴지는데, 이러면 고성능 치고는 오히려 옆보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자, 트렁크 열고 닫는 방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리맨이라서 전동식이 들어가요.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형 SUV치고는 상당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혼자 차박하는 데는 정말 무리 없고, 남아 도니까 아니면 1박 2일 여행 갈 때도 이런 짐 실는 용에는 괜찮을 듯 하네요. 뭐 장보기용도 괜찮고요. 제가 카메라 가방 둔 거 보세요. 이만하거든요. 물론 앞에 홀딩 한다면요 공간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어우 너무 춥네. 홀딩하는 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버튼을 눌러서 닫아도 되지만요 킹 모션 이용해서 닫을 수 있습니다. 전동식이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그럼 두 번의 부저가 울리고 나서 이렇게 살살 닫힙니다. 아, 밖에 있는 동안 손난로 있다 해도 추워서 혼났네요. 뒷자리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주먹 한 두 개나 아니면 1.5 정도는 들어갈 듯 합니다. 좀 넓죠? 밑에 쪽에는 그냥 송풍구 두 개하고 C타입 유선 충전기가 두 개 있습니다. 자, 머리 공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SUV잖아요. 근데 차가 좀 작아요. 작은데 높이 하나는 진짜 높아요. 이렇게 SUV니까 이렇게 머리 공간 남아두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수납 공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수납 공간도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거예요. 여기 컵홀더 두 개 앞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간이 넓거든요. 뿐만 아니라 문 여시면은 공간 이 정도여도 괜찮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알칸타라 시트를 봐왔다면 이번에 인조 가죽 느낌인데요. 물론 양쪽 여기 조여지는 부분이 마치 좀 버킷 같은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물론 알칸타라 시트 앉을 때도 장거리나 중거리 운전하긴 좀 그랬어요.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 시트 촉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나마 낫긴 낫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 뭐 허벅지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도 보시면은 굉장히 딱딱해요. 만지는 감이 좀 딱딱하죠. 대신 좋은 점은 코너 돌 때 스포츠 모드 두고 하드한 느낌 타입으로 그럴 땐 이 양쪽 이어 옆에 볼스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주긴 잡아줘요. 그건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와 근데 헤드레스트도 자세히 보면 유니언잭 이게 있어요. 와 여기 헤드레스트에도 이게 있는 줄은 몰랐네. 어쨌든 근데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딱딱한 감은 있어요. 가속 페달 타입이 오르간 형태인데 완전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둥근 모양의 오르간 타입이라서 이것도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서는 귀엽긴 귀엽고요. 오르간 타입이라서 고성능 운전할 때 가속하기 굉장히 편리하죠. 페달 밟기도 부드럽고. 아유, 찍느라고 추워 죽는 줄 알았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이 좀 춥네요. 또 설날에 눈 온다고 하죠? 폭설은 모르겠지만 많이 온다고는 하던 것 같은데 만약 폭설 내린다면 그냥 폭설에 대비하시고 아무튼 설 연휴인데 추위도 조심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커뮤니티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구독자 500명 돼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고 언제나 노력하고 소통하는 팬넷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